참 시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진 한국무용학원 원장님의 추모 공연이 있겠습니다. 원래 추모 공연은 산술이라든지 조금은 엄숙한 공연이 주류입니다만 이번 추모식에는 밝고 건전한 미래를 위해 아주 신명나는 공연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 함께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次は 정혜진 韓国舞踊協会会長の追悼公演がございます。もともと追悼公演はサルプルや少し落ち着いた雰囲気の公演が多いのですが、今回の追悼式では少し明るく未来への道を開く、そういう公演となっております。皆様ご参加、ご鑑賞くださいませ。 Thank you.
힘찬 그리고 밝은 앞날을 보는 것 같이 정말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다음은 흔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화 중에는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노래를 들으면서 흔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우 회장님부터 흔화 후 앞쪽 오른쪽에서 계신 분부터 나오셔서 흔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우 대표님.
다음 마지막으로 대상어의 수석부의장이신 이수년 수석부의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자유대한민국을 잘 아는 사회대모임 수석부회장 이수정입니다. 경상북도 도시선생님, 경상남북도 군경사무소 소장님, 도민의 협회, 한재혁 공동대표님과 각 단체 여러분,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훌륭한 공연을 보여주신 정혜지 한국무역학원 원장님, 그리고 수석비도를 해주신 헌창범 목사님과 작년 40주 수석비리원 때에 기도해주신 이수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거 41주년 맞이하여 이를 축하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지경, 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리더십이 정말 그랬습니다. 구국적인 5.16 혁명과 대한민국의 산업화 그 자체인 박정희 대통령, 당신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셨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당신이 더 그랬습니다. 공사 가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빈 및 참석자 여러분, 저희 대상호 회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절에 머리 숙여 축하합니다.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역칭 대상은 자유민주주의 주국과 민족을 위하여 많은 목적을 남기신 분들의 위대하고 숭고한 정신을 나누고자 매년 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고 박정희 무국 대통령의 추모식을 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 변달 부탁드리며 감사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6일 대상호 수석부의장 이수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분은 웨이드인가 일본어 번역판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며 헌배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잔을 들어주시고 헌배는 아시겠지만 잔은 부딪히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皆さんの前にありますグラスをいっぱいまで注いでくださいますでしょうか。 ご存知かと思いますが、はいをぶつけないよう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헌배사는 한자역 공동대표님이신 한재영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간파이의 아이사츠와 한재영 회장님 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시제님의 헌배 행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셔서 41년이 되는군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임경수 영부인님의 조상호 사진을 보면서 감무량합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저승에서 안타깝고 슬프고 분통하고 계시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국의 현상, 완전히 공산 전체주의가 됐습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저들과 인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어서 저승이나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큰 마음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드리며 고이고이 저승에서 안녕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되기를 기원하면서 선대로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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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 41주기 주무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1시 40분까지 자유스럽게 식사를 하시면서 환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음료수는 알코올 종류까지 전부 농민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 카운터에 가셔가지고 입에 맞으시는 걸로 주문하셔서 마음껏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조 대표님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행사를 작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올해는 더 성대히 됐는데 오늘 소회가 어떻습니까? 대안이 이렇게 모이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작년에는 저하고 저 옥동을 한 친구 두 명이 됐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올해는 이렇게 100명이 모이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사님이 뒤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영향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던 거는 이 뜨거운 마음,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약속보다 그 중요한 약속, 비즈니스 약속도 있었을 것이고 개인적인 약속도 있었을 건데 그걸 모두 제쳐주시고 이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100명이 된 분이 이 동경에 모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따뜻한 마음을 기대하며 내년에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네, 늘 기도합니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사회 보시는 거 애쓰셨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생각보다 참 많이들 참석하셨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유, 저는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어서 우리 대사모 회원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또 두 번째 41주기 주무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고 조금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반성하고 또 지도 편달 받아서 내년에는 더욱더 그 성대하고 거룩한 그런 주무제를 할 수 있도록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수석 부회장님 오늘 소회가 어떻습니까? 서거 41주년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제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실 때 그냥 원통에서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예.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요. 예. 앞으로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예. 그 뜻을 예. 이해가면서 예. 열심히 우리가 애국운동에 예. 힘쓰고 나라 건국과 예.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원장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하고 틀리게 살풀이가 아니라 참 신명나는 급판을 벌여주셨는데 오늘 소회가 어떻습니까? 네, 물론 여러분들 전부 다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꼭 왔으면 좋겠고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개가 무량해서 할 말이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